지난해 말 시공능력평가 순위 16위 중견건설사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탄탄할 줄로만 알았던 중견건설사가 하루아침에 부도 직전에 놓였다는 소식을 전해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텐데요. 그런데 업계에선 앞으로 제2, 제3의 태영건설이 나올 수 있다는 경고가 쏟아집니다. 최근 들어 태영건설과 닮은 꼴로 재무부담이 가중된 건설사가 늘고 있기 때문이에요. 태영건설의 부채 상황, 얼마나 심각한지 살펴볼까요? 태영건설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규모를 보면 보증을 선 사업장이 총 122곳, 금액은 무려 9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태영그룹 자산 총액이 11조 원인데요. 자산 규모와 맞먹는 수준의 금액입니다. 물론 태영건설은 이 중에서 문제가 되는 우발 채무는 2조 5천억 원가량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되는 PF 사업장들을 살펴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사업지가 지방이거나 아니면 지식산업센터, 물류센터, 오피스 등 비주거시설이 대다수입니다. 업계에서는 태영건설이 지난 부동산 호황기에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방, 비주거시설 부문에 과도하게 투자한 것이 부실의 뇌관이 됐다고 평가합니다. 리스크 관리에도 소홀했다고 지적했는데요. 공사비가 오르고 경기가 침체하는 국면에서는 작은 위험도 직격탄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건설사들도 태영과 비슷한 방식으로 부채가 쌓인 경우가 많다는데요. 부실하다고 지목되는 대표적인 건설사 중 하나가 신세계건설입니다. 한국기업평가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기 하루 전날인 지난해 12월 27일 태영건설과 함께 신세계건설의 무보증 사채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변경했습니다. 다른 건설사들은 등급을 하향해도 모두 안정적이라고 결론을 냈는데 유독 태영건설과 신세계건설만 부정적으로 전망한 겁니다. 신세계건설은 지난 몇 년간 대구 등에서 주상복합 아파트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현장에서 분양률이 평균 20%대로 저조한 성적을 보이면서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요. 대구에 공급한 빌리브 단지들 중에 빌리브 라디체, 루센트, 빌리브 헤리티지 등의 사업장에서는 공사 미수금이 크게 발생하면서 적자 폭을 키웠습니다. 한기평은 신세계건설에 대해 공사 원가 부담이 계속 높아지면서 추가 대손인식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마디로 단기간 내 자금난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업계 열 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 건설사도 부실 위기를 피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도급순위 8위인 롯데건설은 지난해부터 PF 우발 부채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지난달 롯데건설의 PF 우발 부채가 약 5조 원가량으로 자기 자본 대비 과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신용평가 역시 롯데건설이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 이후 PF 유동화증권 차환에 문제가 생겨 재무부담이 커졌다고 했는데요. 특히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에 투자해서 미착공 상태로 남은 그런 곳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올해 1분기까지 도래하는 미착공 PF 규모가 3조 2천억 원인데 이 중에서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미착공 PF 규모가 2조 5천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증권은 PF 위기가 태영건설이 끝이 아니다. 롯데건설도 위기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작년에는 한신평이 GS건설의 무보증 사채 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변경했는데요. GS건설은 지난해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죠. 아파트를 전면 재시공해야 하는데 공사비가 나날이 상승하면서 재무부담이 늘어난다고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아파트 붕괴 사고 이슈가 있었던 HGC 현대산업개발 역시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받았는데요. 지금처럼 공사비가 오르는 국면에서 아파트를 다 부수고 전면 재시공해야 하는 것은 대기업이라도 큰 부담이다. 이런 의미겠죠. 이두 기업들은 사업성이 낮은 곳에 무분별하게 투자한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에 실패했다는 평입니다. 업계에선 중견기업 태영건설이 급작스런 위기에 빠진 것을 두고 도와줄 형님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대기업 계열의 건설사들은 자금난을 겪더라도 다른 힘센 형제 기업이 있으면 그나마 버틸 수가 있다는 건데요. 예컨대 롯데건설을 보면 작년에 롯데케미칼 등 그룹 내 계열사로부터 1조 4,500억 원가량의 대규모 돈을 수혈받아서 자금난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이렇게 도와줄 형님이 아예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태영건설 역시 방송사 SBS를 제외하면 든든한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자회사가 마땅히 없는 실정인데요. 이 때문에 더 쉽게 위기에 노출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채권단과 금융당국이 SBS 매각에 촉각을 기울이는 것도 그나마 태영건설을 도와줄 형님은 SBS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하지만 태영그룹 측은 SBS만큼은 반드시 사수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워크아웃 절차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부채의 규모보다는 위기가 한꺼번에 무질서하게 펑 터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바꿔 말하면 천천히 질서 있게 정리된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태영건설의 위기가 다른 건설사나 금융사, 협력업체 등에 전가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세심한 처방 기대해 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